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첫 번째 기본 작업에서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이제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3부터 G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기본 작업 다시 2번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에 대한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그 다음에 크기, 글꼴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서식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만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잘못했다라고 하시면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A1부터 G1까지 해야 되는데 F1까지 잘못했다라고 하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는데 해제하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서식,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굴림체 선택할까요? 굴림체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가 17은 목록에 없습니다. 직접 1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세개 영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글꼴 서식을 적용할 거라면 동시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3부터 C3을 선택하시고, 아니, B3부터 C3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E3, 그다음에 F3부터 G3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체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크기는 12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글꼴 색깔이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색 배경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는요. 사용자 지정 서식인데요. 기존의 숫자가 54.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명자를 붙이겠다라고 하면요. 문제에서 뭐 소수 이하 자릿수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요. B5부터 G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현재 숫자가 어떤 데이터는 소수 이하 자릿수 한 자리까지 표시된 데이터가 있고요. 어떤 데이터 35, 48, 58은 그냥 소수 이하 자릿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 명자만 붙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우리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에 기존에 그냥 표시되어 있는 서식, 특별한 서식이 적용되지 않은 G/ 표준 상태에서 명자만 붙이겠습니다라고 큰따옴표 묶어서 명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큰따옴표 물론 안 하셔도요. 자동으로 큰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명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소수 이하 자릿수 해라 그러면 0.0 명이라고 입력하시거나 숫자에 대한 서식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 B10셀에 대해서 메모를 삽입하고요. 표시하고 자동 크기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B10셀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지우실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 수라고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 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B10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하시면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고요.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누르시는데요. 메모 서식 눌렀을 때 이렇게 글꼴 맞춤 색및 선이 나와야 하는데 가끔 글꼴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어떨 때냐면요. 안에 서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메모 서식 누르면 이렇게 글꼴만 나옵니다. 그럼 맞춤을 넣 서식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누르시고요.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에 대한 서식, 네 번째 문제 보셨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테두리에 대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B3부터 G10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I13 영역에 대해서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색깔, 글꼴 스타일이네요.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3 선택하시고 A4부터 I13을 선택하신 다음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누르시고 그다음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거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입력할 거라서 등호를 먼저 입력합니다. 총점이 60 이상이거나라고 되어 있네요. 뭐뭐이거나 OR이 필요하죠. 가로 열고요.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소문자, 대문자 다 가능합니다.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요. 총합이 있는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달러 I, 달러 4라고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I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를 두번 누르셔서 I열은 고정하시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달러를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6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합니다. 60 이상이거나 정원의 첫 번째 데이터 B4를 선택하되 B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F4, F4를 두번 누르시고요. 그 값이 100 이상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가로 닫으시면 첫 번째 조건 작업 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총합의 데이터가 60 이상이거나 서식이 들어간 부분 확인해 보시면 60 이상인 데이터, 여기 60 이상 아닌데 그러면 B열에 있는 정원의 데이터가 100 이상인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가는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점수는 8점씩에서 8호 4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접수번호의 왼쪽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입문, 2면 자연에서 계열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시트에 왼쪽에 한 글자만 먼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다라고 하시면 left 함수가 필요하겠죠. left 그 다음에 접수 코드에 가서 쉼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접수 번호에 가서 왼쪽에 하나의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값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추주란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뒤에 가서 이제 추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맨 뒤에 가서 쉼표 직접 값들을 나열하실 수 있고요. 꼭 쉼표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 창을 띄울 수 있고요.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숫자 1이라면 입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만약에 2라면 자연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3이면 예체능, 4면 전문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 볼까요? 1이면 입문, 이렇게 화면을 살짝 옮겨서 입문, 자연, 예체능, 전문. 네, 맞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뭐뭐이고니까 AND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이면 뭐뭐나라고 돼 있으니까 OR 함수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래서 A 조건에 만족하고 B에는 안에서는 두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커서를 제2삼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if 만약에요. 조건 크게 봤을 때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면 and. 첫 번째 조건이 논술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쉼표.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두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OR 함수가 필요하고요. 내신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 입력하시고 쉼표. 수능 점수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내신이나 수능이 400 이상 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고 다시 한번 가로를 닫으시면 논술 점수에 대해서 60 이상이라고 조건을 작성할 수 있고요. 쉼표 이제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이라고 나온 데이터는 기본은 논술 점수가 60 이상인 데이터가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내신과 수능 중에 하나라도 400점 이상인 데이터가 있다면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하여 예금 종류에 따른 공제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예금별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예금 종류이면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이네요. 공제 금액을 구할 건데 바로 왼쪽에 있는 예금액 곱하기 아래쪽에 있는 수익률을 곱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if arrow 함수 쓰시기 전에 등호 한번 넣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예금액 곱하기 아래쪽에서 수익률을 찾아올 건데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hlookup 함수 입력하시고 hlookup 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 예금 종류에 따라서 쉼표 참조할 표는 아래쪽에 예금별 수익률 표를 참조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쉼표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0을 넣거나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0과 false는 같은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네, 중간에 오류가 있어요. 장미저축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장마저축은 있는데요. 장미저축이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면 문제에서 존재하지 않는 예금 종류이면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작성한 수식을 수정할 때는 꼭첫 번째 셀에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 그다음 맨 끝에 가서 오류 값이 있었어요.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표 4에서요. 2학년에서 평가 점수 40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서 H23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를 세는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 조건이에요. 학년과 평가 점수. 그러면 H23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count if s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는 하시고 count if s. 그다음 안쪽에 뭐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면 함수 마법사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할수 있는데요 하시면 직접 쓰셔도 돼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학년에 가서요. 저희는 2학년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점수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400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숫자 2가 구해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학생 수를 구한 다음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명자는 M% 연산자 이용하시면 되죠. 구한 값 뒤에다가 M%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 살짝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 금액의 순위를 구하고요. 1등부터 3등까지는 3위까지는 우수 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29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먼저 구할까요? 는 하시고 랭크 rank.eq 선택하고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금액을 가지고 쉼표 판매 금액들 중에서 비교할 판매 금액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큰 숫자를 1등으로 할 거면 내림차순인데요. 내림차순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또는 0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다음 엔터 눌러주시면 순위를 구하실 수 있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네, 1등, 2등, 3등에만 문제에서 1등, 2등, 3등에만 우수 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29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수 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 2등, 3등에 대해서 우수 사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문제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시나리오 문제가 났을 때는 이름을 정의하는 게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C13과 F11 영역의 이름을 정의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C13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문제의 환율이라고 되어 있죠. 환율 입력하고 엔터. F11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금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값의 변화가 있는 C13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고요. 추가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설명의 날짜는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환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환율이 있는 C13셀의 값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값의 변화를 주실 거고요. 현재 1100인데 1200이 됐을 때 추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환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1100인데 1000으로 수정해 보시고요. 입력하시고 확인. 그래서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보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실제 값의 변화는 F11셀의 값의 변화를 보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지는데요. 문제에서요. 보시면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뒤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부분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 정렬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력된 그림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과정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나서요. 그 다음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B열의 데이터 안쪽에 아무 셀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에 부분합 클릭하셔서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입니다. 과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집 인원과 수강료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두 개를 선택하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지금 해제하셔도 되고 두 번째 하실 때 해제하셔도 돼요. 단 중요한 거는 그룹할 항목이에요. 보통 기본이 광자 명이 첫 번째가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을 가지고 부분합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되 두 번째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계산 항목을 바꾸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수강 인원과 그다음 모집 인원과 수강료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할 거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아까 평균에서 해제하지 않았다면 지금 꼭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평균과 최대값을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한 후에 부분합에 대한 그림이 또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습한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문제 매크로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에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점수는 5점씩에서 10점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합계를 계산할 건데요. 합계를 계산하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다가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매크로 기록하고 나서 도형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요. 동영상에서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매크로를 기록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리려면 삽입 탭에 가셔서요. 도형을 클릭하되 기본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 위치가 L4부터 M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4부터 M5 영역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갖고 사각형을 그립니다. L4부터 M5 그 다음에 텍스트도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합계라는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기록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B14부터 I14까지네요. 그러면 B4부터 I14를 선택하고요. 수식 탭에 가서 자동합계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범위 정한 데이터 아래쪽에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계 구하는 작업을 다 하셨어요. 그럼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꼭 기록 중지를 하셔야만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인데요. 비율을 계산한 후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매크로를 생성하고요. 매크로 이름은 비율이에요. 계산식 나와 있고요. 십자형에다가 매크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도 비율이네요. 그러면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십자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위치가요. 문제에서 L7부터 M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7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L7부터 M8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를 기록해서 연결하실 건데요. 매크로 이름을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록 한번 누르시고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커서를 제2사에 갖다 놓으시고 계산식 는 가로 열고 총합 나누기 슬래시 정원 B4 가로 닫고 곱하기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구한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수식을 복사하신 다음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에 대해서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를 숫자 2로 지정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조금 전에 기록하던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값도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합계값도 지워보신 다음에 합계 클릭하면 합계가 구해지는지, 비율을 클릭하면 비율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계열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차트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그다음 현재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의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 꺾은 선,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2018년부터 2021년 데이터가 추가가 되시면 될것 같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복사 차트 선택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종류 변경 데이터 추가하셨고요. 차트 제목 입력하신 다음 글꼴 그 다음에 서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면 차트 제목이란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한국 입력하고 또 지워질 수 있겠네요. 다시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 입력하시고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을 궁서체라고 되어 있어요. 홈에 가셔서 글꼴을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글꼴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크기를 1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서체 굵게 12. 네, 다음 세 번째 세로 갑축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고요. 주 단위는요, 2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로 갑축.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면 이렇게 세로가 눕혀서 표시가 되죠. 일단은 입력하고요. 단위 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축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 그 다음 맞춤 탭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선택합니다. 단위 1, 단위 1이 단위 퍼센트라고 입력하셔야겠네요. 단위 퍼센트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축 옵션에 가셔서 주 단위를 2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서식 문제 보셨고요. 아, 세 번째까지 보셨네요. 네 번째 UBS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표시되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아 아니죠. 선택하고 바로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에 와서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차트 모서리마다 둥글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문항 다섯 문항을 같이 실습하셨는데요. 차트는 이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시고,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작성이 되셨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점수는 2점씩에서 2호 10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겠습니다.